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거 뭐냐? 바로 저번에 실험을 해봤죠. 900원짜리 통발입니다. 그래서 900원짜리 통발을 이 필드에 나와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곡형이고 옆에 갈대가 많은 지형입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고 과연 이 900원짜리 통발에는 뭐가 들어갈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이는 바로 게사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사료입니다. 게사료. 게사료를 일단 통발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900원짜리 통발, 그 여울에서는 버들치가 들어가줬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녀석들이 들어가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은 안 잡힐 수도 있겠죠. 900원짜리. 그래도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게사료를 넣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24시간 뒤에 제가 와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여러분들에게는 잠시 뒤, 저에게는 24시간 뒤에 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좀 많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물고기들, 물고기 친구들, 여기 개밥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아, 네. 그럼 24시간 뒤에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혀있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렙니다. 통발만 던질 때마다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통발을 설치한 곳이 이쯤. 저기 있네요. 저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여러분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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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봐요. 와, 대박이야.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헹가리. 뭐야, 꺽지, 갈견이. 헹가리, 꺽지, 갈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와, 이거 봐요. 와, 헹가리, 꺽지, 갈견이. 와. 여러분들 보이나요? 와, 이거 봐요. 900원짜리 통발에. 와, 헹가리. 그리고. 껍질, 갈견이, 큰 거 한 마리랑 작은 거 한 마리 들어갔어요. 와, 대박. 야, 제가 갈견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야, 어떻게 900원짜리 통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야, 대박이다. 야, 게사료 먹으려고 애들이 다 들어왔나봐요. 이제 정신 못 차. 탱가리한테 쏘였나보다. 우리 탱가리 물속에 살려줘야겠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니 물 밖에 오니까. 자, 우리 탱가리도 안되겠어요. 꺽지부터. 야, 이거 보세요. 꺽지에요, 꺽지. 와, 강의 폭큰 꺽지입니다. 와, 대박. 와, 야, 안되겠다. 아, 탱가리는 쏠릴까봐 무섭네요. 막 가시가 느껴지어요. 막. 야, 이거 보세요. 우리 갈견이. 갈견이 친구. 야, 탱가리입니다, 탱가리. 우리 탱가리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탱가리 친구, 집에 가셔야 해요. 간다. 어디 갔어? 벌써 갔어? 아, 아쉽게. 탱가리 친구도 갔네요. 일단 물고기는 다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야, 그래도 900원짜리 통발이 꽤 쓸만합니다, 여러분들. 게사료 어디 갔지, 근데? 야, 게사료 더 없어졌네요. 물에 떠나려 갔거나, 물고기들이 먹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오늘 보니까 탱가리, 갈견이, 그리고 껍지도 900원짜리 통발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안 잡히면 어떡하나 했는데, 야, 이쪽 지역에 탱가리랑 요런 녀석들이 좀 많거든요. 껍지랑. 그랬는데 요 녀석들이 딱 게사료 냄새를 맡고 거기 안으로 빡! 들어왔네요. 와, 너무 대박입니다. 진짜. 900원 통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제가 다음에는 이제 강의해봤으니까 저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쪽으로 한번 통발을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